안녕하십니까. 바이오 슬립 센터 황청풍입니다. 어젯밤에 아주 꿀잠 주무셨나요? 오늘은 소리로 알 수 있는 나의 수면 상태입니다. 자,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고, 아주 조용하게 자는 사람도 있고요. 아주 숨 쉬는 게 엄청 힘들고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들 나는 몰라. 자느라 나는 몰랐다는 거죠.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 내 수면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숨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자주 뒤척이는지, 잠꼬대를 또 얼마나 하는지, 이런 불이 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로 알 수 있는 게 더 많겠죠. 그래서 녹음을 해보라고 하는데요. 어플을 구매할 수 있는, 또는 무료 어플도 많이 있죠. 그래서 코골이 어플을 검색해보면 스노어랩이라고 하는 어플을 쓰는데요. 거의 매일 녹음을 해서 내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. 네, 지금 소리가 보통 숨소리가 아니죠. 우리가 숨 쉴 때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처럼 아주 고약한 소리가 나죠. 이렇게 숨을 쉬면 이 소리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. 자, 보통 우리가 잘 자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죠. 그냥 새근새근. 뭐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. 또 가벼운 코골이 소리. 문제 없습니다. 사실 이 정도 코골이 소리.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난다. 즉 호흡이 그냥 쑥 들어간 게 아니고 뭔가 하면서 끌리는 듯한 숨소리가 난다. 그러면 기도가 협착되기 시작했구나. 내 숨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구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코골이가 잘 때 나는 코골이냐, 잠을 방해하는 코골이냐, 그거는 소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기도가 얼마나 좁아졌는지, 숨이 제대로 들어가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소리가 우렁찬 사람들 있어요. 하면서도 숨이 쑥쑥 들어가면 사실 뭐 옆사람이 괴로울 뿐이지 큰 문제는 없는데,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고 내 수면을 모니터링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. 자, 코가 막혔다. 이런 소리가 나죠. 좀 많이 막혔다. 그러면 숨이 답답해져요. 숨이 잘 안 들어가니까. 그럼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죠. 그러면 옆에서는 아주 괴로워야 합니다. 그런데 그래도 숨은 들어가죠. 여기서 이제 입이 더 말라요. 그러다 보면 목젖도 늘어지고 혀도 늘어지고 턱도 늘어지면서 이렇게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. 또 하나는 이 자는 동안의 자세에 따라서 머리가 이렇게 꺾이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. 그래서 높은 베개가 되게 안 좋거든요. 그러면 자, 이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나 볼까요? 똑같은 호흡인데도 머리의 높이에 따라서, 즉 기도가 어떻게 꺾이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자세의 문제로 생긴 코골이라면 베개를 바꿔서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입이 벌어지는 상황. 코가 막혀서 입이 벌어질 수도 있고, 그냥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는 경우도 있고, 그냥 기도가 막혀서 숨이 더 잘 안 쉬어진가, 숨을 더 쉬려고 이렇게 숨을 쉬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라면
정도에 따라서는 그냥 입이 벌어지지 않게 테이핑만 해줘도, 입술만 붙어 있어도 턱이 뒤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서 내 상태를 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굳이 수면도항 검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내 수면을 모니터링해서 문제를 찾아낼 수 있고 해결 방법을 수술이나 양압기 같은 그렇게 거창하고 불편한 방법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바이오 슬립센터 황창풍 원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